3-4세대가 혼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양상 아니겠습니까? 3세대가 어떻게 보면 식감 경쟁이었고 네. 네. 그다음에 4세대가 4세대 지금 현재 진행 중 4세대 뭐예요? 전쟁 중 다시 피로 가요. 아, 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가 또 얇아지는 초박형으로 가요. 아, 초박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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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말이죠, 거기. 두께 경쟁하듯이. 아, 두께. 그러니까 피전쟁, 얇은 피전쟁이 어떻게 보면 서막을 알린 만두사가 어디예요? 풀무투. 아, 풀무투. 네. 얇은 피가 워낙 인기가 이제 되다 보니까. 얇은 피를 따라서 아, 네네네. 이제 여러 얇은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아, 예. 아우, 예. 아우, 너무 진짜 예쁘다. 요게 지금 이제 풀무에서 나온 예. 그러니까 0.7, 0.7, 0.7mm. 네. 옛날에 말하면 이제 샤프신 두께예요. 예, 0.7mm. 이 친구가. 네. 이 끝을 잡았잖아요. 네네. 이거를 잡는 기술이 없어요. 이거는 아~ 실제 사람 손으로 다 한 거예요. 아, 사람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 손이 다 한 거야. 사람 손이 한 거예요, 끝을. 진짜 이렇게 보면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해도 전혀 뭐 예, 의심 안 할 정도로 진짜 그러네. 요거 한번 예. 어떠시고 시원찌한부터 드시죠. 아, 예, 예. 예. 와, 진짜 아, 너무 예쁜데? 터지네. 도와해? 아, 감사합니다. 도와해. 아, 세상에. 어허. 맛보여, 맛보여. 왜? 확실히 달라. 어, 진짜 피가 거의 안 느껴져요. 아, 피가 안 느껴져? 속만 아, 느껴져, 거의. 속만 느껴진다고. 제 개취로는 네. 저는 이 친구들을 튀겨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아, 왜냐면 아, 이게 아, 정말 얇잖아요, 쟤를. 네. 네. 얇은 애를 튀기면 이게 정말 맞아. 얇은 유리 아, 같아요. 입안 아삭하고 아삭해서 고기가 부룩 나오거든요, 그 아, 느낌. 아, 아 튀겨보는 맛이구나. 얇은 피만도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얇은 피만도. 자, 튀깁니다. 조심해요. 아우, 진짜 막두기네 아주. 네. 어, 위에서. 아, 얇은 피만도. 얇은 피만도. 아, 네. 야,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인절미 네. 약간 프라이팬에다 구운 느낌 그런 게 많이 나네. 지금 쨔양이 냉면에다가. 아, 아 네, 네, 네. 네. 저거 봐주세요. 아유, 봐야 돼. 볼 필요까지. 아, 자, 봐야 돼. 자, 한 번 더 하나? 자, 면치기 해야 돼, 면치기 해야 돼. 부르르, 부르르, 면치기. 쫙쫙쫙. 아우, 진짜 잘 먹는다. 진짜 잘 먹는다. 이거 튀기니까 어떤 느낌이냐? 약간 김치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나네. 뭔가 여기 김치가 조금 다른 게요. 여기는 깍두기를 쓰는 아, 그런 식감 효과.